성북구 장희동에 가보면 장희행봉 누림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왠지 가을 햇살 마냥 따뜻한 공간처럼 보이는데요. 여기 이분들이 오늘 만날 주인공들입니다. 이분들은 이곳 장희동에서 옹기종기 장독대라는 이름으로 한국 된장과 일본 된장을 만들어서 나눔을 하신다고 하네요. 그럼 먼저 소개부터 하신다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온 지 한 23년 됐는데요. 네. 장일동에 거주하고 있는 코야스요라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저기 옹기종기 장독대 3년째 팀 데뷔를 하고 있습니다. 잘 웃는 모습이 보기 좋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도 장일동에 살고 있는데 한국 온 지는 22년 되고 같이 팀원 하고 있는 나이토 에코라고 합니다. 네. 22년이었어요? 그래요? 제가 또 오래 있어? 아닌가? 궁금한 것도 많으신가 봐요. 이웃 만들기를 첫 번째 2020년도에 시작했는데요. 그때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동네 사람들을 너무 모르고 애기만 키우던 애기가 6명 있거든요. 한국에서 6명의 자녀를 두었답니다. 직장이 하다가 동네 사람들도 모르고 이사도 많이 다녔다 보니까 진짜 몰랐어요. 아무도 몰라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애기도 이제 좀 커가지고 여유가 생겨서 이제 동네 제가 일본에서 시집 왔는데 제가 살고 있는 한국 이 동네에 조금 더 신경 쓰고 싶고 아는 사람도 좀 만들고 싶고 이제서야 하고 싶은 일들이 무엇일까 찾아보았다고 하네요. 이 장위동을 돌아다녔어요. 언니들이랑. 그랬더니 너무 오래된 그 주택가의 분견이 너무 예뻐가지고 오래된 동네 장위동에 푹 빠지셨답니다. 네, 그 매력에 그 다음에 주택가 분견도 그렇지만 특히 저는 항아리에 사랑에 빠진 얼굴이네요. 그 전부터 한국 된장을 한번 담그고 싶다. 그러던 중 이 항아리를 만났다고 합니다. 아 감이 있죠. 비슷한 거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은 비슷한 거는 있고요. 항아리가 이런 항아리도 있고 주로 나무로 된 대나무. 그러고 보면 한국인의 모습과 항아리는 몹시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아찌를 담그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젊었을 때 일본에 관심이 없었어요. 된장도 이제 일본보다 한국에서 산 지가 더 오래 되었다네요. 한국의 조사님의 지혜와 생활과 전통과 훌륭한 전의 문화. 한국의 정이 이분들을 푹 빠지게 만들었나 보네요. 왠지 왜 저도 2년 동안 궁금했어요. 왜 제가 항아리에 전이 갈까? 한국 항아리에 딱 보고 이것만 보면은 힘이 생겨요. 왜 그럴까? 저도 몰랐어요. 근데 자 꼼꼼히 생각해봤는데 저는 20몇 년밖에 안 살았지만 한국 문화가 훌륭한 문화가 많잖아요. 네, 그게 제가 너무 좋아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과 좀 어려움이 많지만은 한국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존경스럽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배우고 싶고 그런 마음이랑 그 항아리가 딱 맞는 것 같다. 항아리를 통해서 우리 문화를 배우고 싶었던 왠지 거네요. 일본식이랑 이거는 약간 일본식이라고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이랑 일본식이랑 뭔가 이렇게 뭐지 조화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합쳐서 한국 분위기도 나면서 일본 분위기도 있고 장아찌도요. 이거는 일본 건데 이거는 한국과 일본이 좀 섞어져 있어요. 그러게요.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이해했으면 좋겠네요. 이제 낫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암묘단 게 있습니다. 이거를 불려서 물에 한 5시간 정도 불려서 그 다음에 압력밥솥으로 한 30분 딱 치고 그 다음에 네 살짝 식인 다음에 이제 발효단 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손난로 24시간 정도 발효시키면 돼요. 그 손난로로 고응합니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실을
그게 건강이야. 우리 곳이랑 똑같이 노화든지 나든지 하여튼 훌륭한 예 따뜻한 밥에다가 저 양념하는 방법이 한국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괜찮아요? 실 보이세요? 괜찮아요? 실 보이세요? 실 이렇게 이거는 공전 공전 약건으로 약도 만드는 이것도. 제가 만들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 배워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 여기서 배워 유튜브 봐서 유튜브 보고 봤죠. 저기 삐벼가지고 씨를 나또 씨를 막 그릇이 없네 그릇이.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맛을 봐야겠네요. 실이 담백한 맛이 아주 좋습니다. 항아리가 있는데 젊은 애기 엄마들이라든지 항아리를 활용할 생각이 없으셔서 또 좀 음식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식초 같은 것도 진짜 발효해서 건강에 좋은 거 같이 만들고 싶은데 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서 저도 처음에 그랬었지만은 판매했는데 수익금이 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좀 큰 좀 항아리 사다가 뭐 동네 사람들이랑 저기 젊은 엄마도 괜찮으니까 같이 좀 항아리로 된장도 담고 그다음에 저기 몸에 좀 식초 같은 거 담그고 싶고 관심이 있는 분 있으면은 정말 같이 이 동네에서 예, 하고 싶어요. 고아수요 씨는 큰 욕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가까운 이웃들을 만나고 그들과 한국의 맛있는 된장 고추장을 만들어가며 또 사라질까봐 안타까운 이 즐거운 문화를 예쁜 항아리와 옹기종기 마주앉아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뿐이라네요. 저도 오늘부터 한국을 사랑하는 고아수요 씨의 예쁜 마음을 응원하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